고양시에서 오신 동화시입니다. 참가곡, 아, 이 노래 너무 좋은 곡이죠. 박정현의 꿈에 박수 부탁드립니다.
많으시네요. 고마워요. 사랑해요. 나 괜찮아요. 다시 놓지 말아요. 네. 시조의 차금으로 5번 동화 씨였습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예. 아,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박정현 씨의 목소리 같았는데 박정현 씨보다 더 파워풀한 느낌이었습니다. 예. 그 할 때 이렇게 손을 짚는 건 음을 짚는 건가요?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. 밀기 위해서 아 손짓을 네, 하는 거예요? 손짓을 이렇게 나는 했어요. 그 느낌을 갖기 위해서 네 아주 뭐 특이한 그런 손짓이었어요. 예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. 자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. 예 이정현 씨의 박정현 씨의 꿈에를 제가 오디션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제대로 이렇게 부른 가수를 처음 봤고요. 오. 그리고 정말 젊은 시절의 박정현 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런데 그게 바로 또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모창 같아요, 모창. 그러니까 노래 잘하시는 가수분들 중에 만약에 요새는 흰 박혜원 씨나 아니면 예전에 거미 씨 같은 분은 노래를 부르면 자기 스타일로 소화가 됩니다. 근데 에일리 씨나 박정현 씨처럼 교포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음까지도 비슷하니까 그거는 교포 아니시잖아요. 네, 아니요. 예, 근데 교포처럼 부르셔서 물론 그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 모든 걸 따라하고 싶은 게 맞는데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상당한 울림적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박정현 씨랑 비슷해요. 젊을 때 박정현 씨랑. 근데 그만큼 실력은 있으신 거니까 앞으로는 우리 동화 씨만의 그런 가창력을 또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네. 그 가수를 좋아하다 보면 모든 걸 다 따라하니까. 저도 아나운서인데도 불구하고 김주환 씨 노래 부르잖아요. 그러면 이 밤의 끝을 약간 흐려요. 진짜 그러네요. 그러니까 예, 그렇게 되더라고. 자 이건우 씨. 네, 동화 씨. 네. 아 정말 전 굉장히 감동받았어요. 이제껏 출연한 가수 중에 최고의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 조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? 네, 조이 씨도 최고의 무대였지만 예. 또 이분의 무대도 정말 예. 최고의 무대였다. 예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예. 이 동화 씨는 노래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. 결국 저는 그 노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준 거예요. 노래 교과서 같아요. 저는 박정현 씨하고 닮은 거 다 알지만 이렇게 부르긴 정말 힘들어요. 특히 고음 부분에서 갑자기 저음으로 떨어질 때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그런 어마어마한 내공. 와 정말 인생 노초 유상수라고 예. 인생을 살다 보면 곳곳에 고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, 오늘 네. 최고수를 만난 것 같아요. 아 정말 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. 오, 이상입니다. 최고의 극찬을 하셨는데 아까 손짓 잘하셨네. 이거 잘하셨네. 예, 만약에 예. 가수로서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대가수가 이제 되는 게 꿈이잖아요. 네네. 그런데 대가수가 되기 전에 그거 다른 가수들 보컬 트레이너를 좀 해주세요. 노래를 좀 알려줘도 될 것 같아요. 예. 너무 말도 안 되는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아요.